추석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밤과 대추입니다. 그런데 햇밤은 작황부진으로 추석 명절용 물량이 턱없이 달리고 햇대추는 추석이 흘러 구경조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김건규 기자입니다. 가을 햇살 아래 한껏 아람번 밤송이가 입을 쩍쩍 벌렸습니다. 더러는 벌써 밤토를 쏟아냈습니다. 추석을 앞두고 햇밤 수확이 시작되면서 밤 가공센터도 대목을 맞았습니다. 다만 올해는 물량이 넘쳐 일손이 달리던 지난해 추석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. 긴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산지 수매 물량이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. 올해 밤은 성장 시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작황이 엄청 안 좋습니다. 예년에 비해가지고 한 60에서 70%의 감소가 예상됩니다. 부여와 공주 청양 등 주산지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30% 이상 줄 것으로 예상돼 추석 물량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당연히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. 이맘때 출하되는 조생종 밤의 경우 산지 물량이 워낙 달리다 보니 소비자가는 예년에 비해 40% 가까이 오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대추도 30%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그나마 올해는 추석이 일러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출하를 하지 못해서 차례상에서 햇대추 구경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추가 추석이 늦어갖고 맞더라고요. 근데 올해는 추석이 좀 일러서 추석 때 출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햇밤과 햇대추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비해 연휴 전까지 산림조합 등을 통해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. TJB 김건규입니다.